아니 근데 내가 너무 잘하는 거리니까 압구정 한복판 어 여기는 네. 진짜 많이 저희 오늘 치킨 먹으러 가는데요 이 시간에? 네. 지금 11시 반 아니에요? 11시 반에 저희 치킨 먹으러 왔어요 어 치킨 어디? 야 여기요 아라치 라운지 어? 야 이거 치킨집 아닌데? 어 형 여기 치킨집 맞아요 아니요 치킨집 아니야 이거 봐 이게 무슨 치킨집이야 이쪽으로 내가 여기가 주방이고 아니 치킨 호텔은 하나... 있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에이. 우와 여기 진짜 예뻐 여기 너무 예쁜 카페인데 테라스도 있어요 아, 네. 네 치킨집이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이상하다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단호박퓨레 아라치 매운맛 치킨이랑 저희 그리고 애간장 바질 치킨 네 파스타도 있고 아 파스타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예 이게 메뉴 튀긴 게 이거 바삭한 아 바삭한 이거는 이게... 형 좋아할 거예요 이거 한번 다 주세요 네네 예 맛을 한번 맛을 주세요 그냥 한번 해보죠 감사합니다 아 이게 못 골라 야. 이게 너무 다 달라 나 여기 살았었잖아 어 여기 살았어요? 어? 아, 나 한복판에 살았잖아 한복판에서 와 그런 3년 거... 살았어 그땐 이게 없었단 말이야 여기 없었어 어 나 여기 오는지도 모르고 보호색을 입고 왔어 나 맞춰 입고 오신 것 같은데 나 얼굴만 나오는 거 아니야? 와 귀엽게 생겼다 아 세상에 양이 있네요? 양조장이 아, 양이 진짜? 있는 게 양조장이라 아 얘 토끼 뭐야? 스키지 맥주 아 어. 너무 귀엽다 야. 지금 야, 낮 11시 몇 분에 있다는 게 맞아? 아이 아니야 그냥 따라야지 아 이거 거품 돼야 된다 했지? 어. 형이 알려줬어 원래 이게 맥주는 항상 딱 거품이 이렇게 있어야 돼 저기도 맛있게 보이긴 한다 좀 많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아우 네.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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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대했을 때는 아 너무 시원하다 맛있다 맛있네요 다른 느낌이네 아 이거 야. 좋아하시겠다 아, 좀, 어, 맛있네요 어. 부시고 소스랑 같이 빠지시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아 이거 누가 생각했어 천재인데 와 대박이죠 이거 라자냐면 튀긴 거잖아 네 이걸 튀겠다고 이 생각을 못했지? 치킨집이셔서 면을 튀겨보셨나? 부셔볼까요? 진짜 천재다 와 진짜 드셔보세요 잘하셨다 진짜 생각 잘하셨다 봐봐. 바삭함과 네. 이제 또 치즈의 짭짤함이 있으면서 아. 고기도 씹히고 재밌고 재밌잖아. 식감이 재밌죠. 느끼한 맛이 아니라 이게 맛있는 크림 라자냐 아니 라군 거잖아. 아. 아, 큰일 났네 이거. 진짜 맛있네. 와. 와, 이 바삭함이 느껴지나? 들어와. 이건 좀 약간 치사하게 만드셨어. 너무 맛있어서. 내가 옛날에 교정을 한 5개월 정도 한 적이 있거든 그때 네. 처음에 교정하니까 네. 치아에 닿기만 해도 너무 아프고 시리더라고 아. 그래서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이걸 갈아 먹었어 참치랑 밥 넣고 막 갈아 먹고 믹서기 갈아서 이렇게 마셨단 말이야 아. 못 씹으니까 너무 신기하게 뭔지 알아? 맛은 똑같은데 정말 너무 먹기 싫어 아 이게 씹는 재미가 너무 큰 거구나 최고의 미각 중에 하나 이것도 맛이야 아. 아, 식감. 감사합니다. 아. 와. 와. 브라타. 애간장이랑 바질 소스를 배합해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너무 예쁘다, 플레이팅이. 치킨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심결에 손으로 잡았어. 와.
아, 치킨집 맞네. 와, 진짜 맛있다. 튀김에 되게 진심이신 것 같아요. 겉에 이 튀김 네. 바삭한 거를 항상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소주에 이렇게 네. 묻혔는데. 묻혔는데도 바삭해. 야, 브라타 치즈 진짜 좋아하네. 아니, 치즈를 다 좋아하니까. 형 치즈 좋아하시네. 와, 대박. 바질향이 계속 불잖아요. 바질향이 계속 나요. 근데 바질이 이게 브라타 치즈랑 진짜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요. 왜냐면 이 치즈가 안 짜거든요. 아, 근데 얘가 약간 짜니까 얘가 그걸 잡아주는 거구나. 그냥 브라타 치즈는 되게 담백해. 하나도 안 짜. 다른 재료를 좀 살려주는 치즈란 말이야. 아, 나 이거 큰일 났네. 와. 아, 매운 간장 치킨.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 지금 옆에 치킨 나오면 당연하듯이 나 겨자인 줄 알았는데. 어, 두 개 동시에 나왔어. 네. 아.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얘 윙이야. 얘 윙봉만 있어. 네. 어. 자, 요거에. 요거를 하고. 단호박 소스. 일단 한 번 저는 먼저 먹어볼게요. 아, 그래. 와, 와, 맵구나. 맵구나. 와, 우와. 바로 찍어 먹어야겠네. 와, 나 이걸 먹어야겠네. 아, 이걸 왜 찍어 먹으라는지 알겠네. 봐봐. 단호박. 찍어 먹으니까 좀 낫다. 와, 맵네. 매워요. 엄청 맵네. 와, 야, 이 매운 간장 소스가 안 매워 보이는데 맵네. 하나도 안 매워 보이는데. 네, 완전. 이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겠다. 너무 좋아하는 메뉴야. 맵찔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치킨이 간장 소스야. 딱 간장 소스인데 왜 이렇게 매워? 네. 형은 그 말에 공감하세요? 뭐?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아니, 스트레스를 풀리는 건 아닌데 네. 맛있어. 막 매운데 땡기는구나. 땡겨. 그러니까 맛있는데 잘 못 먹어. 못 먹는 거 뿐이고. 좀 신기한 게 아까 술이 좀 올라왔거든요. 이거 먹으니까 좀 깨지. 되게 신기하다. 정신이 번쩍 돼. 야, 진짜 매워. 작은 눈도 좀 커지면서. 다음 메뉴로 먹어 빨리.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이것도 먹어야 돼. 아, 야, 이봐, 이 고추가 살살 박혀 있어. 얘가 제일 일반적이요. 일반적이네요. 맛있네. 와. 근데 이게 약간 매콤하게 하니까 더 맛있네. 와. 다 왔다. 음음의 대화. 와. 야, 얘는 그냥 먹어. 그냥. 통으로 넣어서 입에서 뼈를 발라. 아, 좋다. 진짜 맛있어. 이제 너 배가 너무 불러요. 아, 왜 이렇게 위가 줄었지? 형 콘서트 준비하시면서 조절할 때 좀 줄었어.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아. 네. 왜냐면 그때 촬영할 때 느꼈어. 저번에 사각형에서. 그때 형이 뒤에 스케줄이 있어서 조절하는 것 같았지만 평소랑 좀 다른 느낌? 그래? 네. 약간 내가 옆모습이 약간 좀 안 이뻐졌어. 참. 앉아 있는 옆모습이 예전에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멋있었거든. 이렇게. 알죠. 네, 약간 좀. 에이, 형 지금도 멋있으신데. 이렇게 옛날에 내가 이렇게 조금 배가 조금 나온 분들 보면 항상 배를 만지고 있더라고.
내가 태우도 그렇고 배를 이렇게 만져. 아니 배를 저렇게 만지지 네. 않는데 뭔지 알겠어. 옷이 여기만 약간 보풀이 계속 생겨요. 내가 보통 지금 이 상태면 이걸 먹고 네. 아까 거기 보이는 디저트를 이렇게 다 시켰지. 다 먹어봤지. 네. 아, 확실히 형이 줄어들었어. 아 아쉬워. 네. 아쉬겠네요. 너무 맛있다. 나 여기 메뉴를 또 오고 싶은데 저녁에 한번 또 와요. 촬영을 같은데 두 군데 가진 않겠지? 요거 봐봐. 난 이거 너무 궁금해. 점심 특선에 LA 갈비 플레이트랑 여기 마라 쌀국수가 있어. 차돌. 이 말이 되냐고. 또한 선생님 이렇게 메뉴를 분석하시더라고. 정말 배워야 돼. 메뉴가 치킨집은 치킨집, 네. 뭐 파스타는 파스타 이렇게 양식은 따로 돼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재료도 그렇고 이제 요리하는 방식이 다르잖아. 네. 진짜 뭘 많이 준비해야 돼 매일매일. 근데 그걸 다 하시는 거 아니야?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진짜 네. 대단한 거. 그치. 아 맛있겠다. 와 고맙습니다. 아유 맛있겠다. 얘기하자마자 나왔네. 초코 시럽이 뿌려져 있어. 초코 시럽. 한 입 크기인데? 어, 완전 한 입 크기인데? 땡큐 땡큐. 형하고 입 크기가 맞아서 너무 좋아. 아니 원래 음식이 한 입 가닥 넣어야 맛있어. 아, 형 제가 너무 공감해요. 미니 팬케이크. 나 자꾸 손으로 먹었으면 아, 내 습관이야 이게. 프레시 토스트에 빵을 얇은 거 쓰셔가지고 엄청 촉촉한 거야. 네, 맛있다. 맞아, 식감이 제일 좋아. 가지 마. 형도 음식과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나올진 않지만 있었으면 좋겠다. 되게 바삭해. 너무 잘 먹었어. 배부른데 다 먹네. 예, 맛있네요. 아 이러면 안 돼요. 그 안 먹어. 그 안 먹어. 그 안 먹어. 가져가. 나 이제 하나 더 집어 먹으려고 했단 말이야. 형이 예 선물을 드리는 거. 네. 그렇죠. 너무 맛있게 구우시니까 끝났어. 아 여기는 아 달달하니 바삭하니 촉촉하니 이러면서 맛있네. 맛있어요. 우리 앞으로는 다음 날 스케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잡자. 아, 그래 그래야 되겠어요. 저녁 먹고 아침 먹는 건 아닌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 같아. 아 너무 아쉬워. 이 집이 맛있는 게 너무 많고 난 이렇게 치킨 몇 조각 먹고 말 줄 알았어. 아,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먹어보고 싶은 치킨이 많았어. 오, 이 라구 파스타가 좀 너무 와, 그 또 생각나. 셌어 지금. 바질 아까 치킨은 브라타 치즈랑 같이 먹었을 때가 이런 치즈는 여기서밖에 못 먹잖아. 네. 그래서 강추. 그래서 강추. 완전 강추. 나는 그 매운 거 너무 매력 있었어. 맞아. 내가 좀 매워서 힘들어했지만 난 너무 매력 있었어. 지금 하나도 안 맵고. 그게 없네. 매워도 깔끔하네요. 원래 땀나거나 막 이런 게 없고 한번 와서 드셔보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네. 예 와주세요. 네. 아,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너무 덕분에 네. 진짜 새로운 경험을 했다. 정말 새로운 경험이야. 네. 치킨으로 새로운 경험하기 쉽지 않아. 쉽지 않죠. 분위기도 새로운 경험이고 시간도 새로운 경험이고 낮술도 좋았고요. 오늘도 형 또 즐거웠습니다. 한 말이 없구나. 아니, 아니, 힘드네. 어제 오늘 연달하니까 힘드네. 연달아 저희 연달아 찍고 있어요. 아,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아 좋다. 네.